탁현민이 나와서 정말 이 정부는 괴랄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말에 괴랄이라는 말이 있나? 괴상하고 악랄한가? 그렇다. 정말 괴상하고 망측하다. 그걸 넘어서서 악랄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보고 있기가 망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괴이하고 악랄하다에 합한 말일 거라. 괴이하고 지랄스럽다는 아닐 거 아니야. 신조어로 이제 사전에 오르게 생겼네. 딱 알맞잖아.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웬만한 그냥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 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정말로 기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악마의 노름이라고 하잖아. 그 전당대회 봤어? 막 시꺼먼 데다가 시뻘건 게 전체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이상한 노래를 틀었더라고. 윤석열 나올 때. 민중의 노래라 그래? 그럼 레미제라블이래.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나와야 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취임식 때부터 해가지고 격이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퍼컷을 했는데 하이 히틀러 안한게 다행이다 싶더라고. 딱그 폼이잖아. 응? 배불뚝 나와가지고 날리는데 이 사람들은 품격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여당들이지? 정권이지? 안 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TV를 끄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러다가 저들한테 스물스물 잡혀 먹히는 거잖아. 모르니까.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야단도 치고 쳐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다 봤더니, 한숨만 나오고, 부글부글 끓고, 저 따위들한테 어떻게 내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밖에는 말이 안 나와. 저런 수준한테 어떻게 내줬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지? 나한 자리 해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하고 다 영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야. 옛날에 그 헐리우드에서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악마들한테 영혼 팔아먹은 배우들처럼 이들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명예는 무슨 명예야? 하루살이 권력을 쥐려고 영혼을 싹 팔아먹은 지랭이들이 거기 앉아있더라. 국힘당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싫어요를 한 100번 정도만 눌러주면 좋겠네. 그렇게 자기네들도 분노해야 되는 거야, 이런 소리에. 딱 맞는 말이지? 괴랄하다는 말을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싶었는데 그 말이 딱이더라니까. 풍자 노래 중에서도 처음에는 듣기가 너무 민망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더니 그 말이 진짜 딱이라고. 어떻게 다른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싶더라고. 내 입으로 내가 따라 노래는 못 불러도 저렇게 밖에는 말 못하는 민중의 마음이 그게 딱이더라니까. 괴랄하다는 말이 그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냐고. 우리나라 사전에 등록시키자고. 괴랄을. 잘도 만들었다 싶더라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상한 망둥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 세계가 갑자기, 어머, 대한민국이 왜 저래? 신기의 반대, 같은 뜻인데 반대가 괴랄하다야. 신기한데 나쁜 뜻이. 기이한 거잖아. 기이한 거. 신기도 신통방통하고 기이한 거잖아. 그건 좋은 뜻으로 쓸때 쓰는 건데, 이거는 나쁜 뜻으로 쓸때 괴랄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